연말이나 본 건가요? 연말이나 만났어요? 다 지금 똑같은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야, 이 길주를 우리가 무대에서 이렇게나 많이 만났으니 이곳에 계신 우리 이천 시민들의 남은 2024년은 온통 꽃길일 겁니다. 걱정 푹 놓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멋진 공연을 보여주신 정은혜 민속 무용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정말 많은 이천 시민 여러분들도 오셨고 또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잠시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엄진섭 이천 부시장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송석준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 박명서 이천시 의회 의장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의회 원 의원님께서도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경기도 의회 김일중 의원님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이천시 의회 김재헌 부의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임진모 의원님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서학원 의원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도자재단의 성수석 이사장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멋진 행사를 주관하고 계신 우리 이천 예총의 우리 모든 분들 함께 인사드리겠는데요. 이천 예총의 최갑수 회장님과 우리 나기옥 주미화 부회장님, 그리고 국악협회 주진숙, 무용협회 박은주, 문인협회 김신영, 미술협회 박장근, 사진작가협회 정재훈, 음악협회 김숙현, 그리고 연극협회 유영근, 연예협회 손정선, 8개 협회 지부장님과 함께 홍선표 감사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함께 모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마다 이렇게 멋진 이천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의 장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내빈 여러분들이시죠. 이 공간을 빽빽하게 채워주고 계신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정 넘치시는 이천 시민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벌써 21회째 설봉산 별빛축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개막날이니만큼 몇 분만 모시고 우리 축하 인사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김경희 이천 시장님을 대신해서 엄진섭 부시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 우리 잠깐만 모셔서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기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오늘 바쁜 일정이 더 뒤로 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무대를 즐기기 위해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엄진섭 부시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부시장 엄진섭입니다.
예,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제21회 설봉산 별빛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제를 준비해 주신 최갑수 이천 예총 회장님, 이천시 예술인 등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설봉산 별빛축제는 이천시를 대표하는 한여름밤의 예술축제입니다. 무덥고 더운 여름을 잊고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공연을 즐기면서 각자의 마음에 한여름밤에 아주 좋은 추억을 남기시길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잠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부시장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이천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고 계시는데 이천시를 위한 국회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석준 국회의원님도 한번 모시고 인사를 나누면 우리가 좀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열심히 나오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즐거우시죠? 예, 네, 우리 가장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설봉공원, 또 하늘에 이렇게 별빛이 구름에 갇혀있지만 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름날 이천시의 21번째 맞이하는 별빛축제를 온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이천 시민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이 별빛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대한민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이천시는 사계절 축제구장입니다. 이른 봄부터 수도권 최고의 산수유, 백사 산수유꽃 축제가 열리고 이미 또 도자기 축제가 멋지게 열렸고 또 우리 예수파크에서 그리고 또 이제 별빛 축제에 이어서 이제는 또 복숭아 축제, 장원 햇살 복숭아 축제 또 이어서 쌀 축제, 예, 그리고 또 초겨울에는 이천이 자라나는 또 인삼 예, 축제가 또 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계절 축제 고장에 요즘에는 또 호범의 또 꽃축제 그리고 또 축산인들의 축산축제 뭐 이런 거를 비롯해서 이천에는 다양한 이제 볼거리 즐길거리가 사계절 예, 360을 이어지는 축제 고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천시가 그동안 여러가지로 규제에 묶여서 발전의 속도가 늦었지만 이제는 그 불합리한 규제 술술 이제 벗어내려고 여러분이 저를 3선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반드시 불합리한 규제를 벗어내고 바로 이천시가 이제 잠재력을 발휘해서 이제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멋지게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별빛축제와 함께 올 한해 여름 더위 술술 예, 이겨내시고 또 벗어 건지시고 예,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나시고 올 한해 멋진 한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혹시나 오늘 이천을 처음 올해 찾아서 이 축제를 즐기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즐기시는 축제가 많이 있으니까 사계절 오셔서 이천의 매력을 또 깊게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우리 박명서 이천시 의회 의장님께서도 자리하고 계시니까 우리 앞으로 오셔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음악 축제를 여는 첫날의 기쁨을 무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천시 의회 의장 박명선입니다. 아, 이 자리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 또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올 들어서 최고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더위를 오늘 이 별빛 축제를 인해서 더위가 싹 가시기를 빌고요. 또 이 자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별빛 축제 21번째 별빛 축제를
성황리에 이끌어주시고 계시는 최갑수 회장님을 비롯한 그 임원 여러분, 또 예술인 여러분, 또 그 문화예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조금 우리 이천시 또 국민분들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계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껏 해프를 푸시고 또 힐링하셔서 삶의 질에 더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천시 의회에서도요 후반기 들어서 그 저희들이 2012만을 생각을 하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에 송석천 국회의원과 김경일 시장님, 그리고 여기 오신 도의원 두 분 계시고 또 우리 시의원들께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아까 소개해서 빠지신 우리 박노 의원님이 빠지셨어요. 우리 박노 의원님 어디 계시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박노 의원님. 자,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만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강도의 의원님 또 센스있게 잘 챙겨주셔서 제가 또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함께 인사를 나눴고요. 이렇게 우리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또 의회에서 열심히 앞서서 여러분들이 끌어주는 덕분에 이런 멋진 많은 축제들도 함께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본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이천예총 김갑수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인사 말씀과 함께 본격적인 개막 선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네, 해마다 이 멋진 행사를 이끌고 계시고 어느덧 20회를 넘어서 21번째 멋진 설봉산 별빛 축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제21회를 맞이하는 별빛 축제에 이렇게 또 우리 이천 시민들과 이천을 찾아주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오늘 설봉산 특설 무대를 꽉 채워주셔가지고 아마 이 별빛 축제가 아마 경기도의 대표 축제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오늘 저희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우리 김경희 시장님을 대신해서 엄진석 우리 부시장님과 송석준 국회의원님, 박명석 우리 의회의장님, 또 김재현 의회의원님, 임진모 의원님, 박노희 의원님, 서학원 의원님, 이렇게 의원님들이 함께 이 행사를 정말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김경희 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추억의 이천의 행사를 더 축하해 주시게 해주셔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미국에 이천의 홍보차 미국에 가셔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저희 이천에서는 8개 단체가 이천의 순수 문화예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서 5회에 거쳐서 설봉산 별빛축제가 장원을 마지막으로 아마 성황리에 이렇게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 시민 및 이천을 찾은 관객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설봉산 별빛축제가 이때 시민들의 한여름 불볕밤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희들도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여 시민들과 다 좋은 공연으로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봉산 별빛축제 예총 회장님께서 다섯 번에 걸쳐 펼쳐지게 될 토요일 밤의 멋진 축제, 설봉산 별빛 축제의 시작을 멋지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동안 뒤편에 여러분께 멋진 음악을 선물해 주실 분들의 자리가 준비가 되는데요. 이 공간을 근사하고 낭만적인 공간으로 여러분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음악협회의 클래식 앙상블 여러분들을 무대에서 만나보게 될 텐데요.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이천 출신의 음악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대에 오르실 분들은 바이올린의 최유경,
강수민, 이수진, 양효선님, 그리고 비올라의 최현, 홍진환님, 첼로의 이보람님, 더블베이스의 이지현님, 그리고 피아노의 김숙현님께서 멋진 음악을 선물해 드릴 텐데요. 오늘 네 곡의 음악이 연주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3막의 오페레타 가운데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박쥐, 그 박쥐의 서곡을 먼저 첫 곡으로 연주해 주실 거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아이네, 클라인의 나프티 뮤직을 두 번째 곡으로 연주합니다. 세 번째 곡은 멋진 왈츠곡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인데요. 특별히 이 무대에서는 두 분의 발레리나를 함께 무대에서 만날 수 있겠는데요. KM 발레의 권담윤, 김준아 두 분의 발레리나가 이 무대를 꾸며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까지 근사하고 낭만적인 여름밤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다음 무대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올라오게 하잖아요. 괜히 앞가가지고 악감정 사이로 여기서 며칠에 갔다 올 계단 뒤에 내려오는